안녕하세요, 정혜린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목요일이고 장소는 숙소 거실입니다.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맞나? 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내일 학교 기말고사를 보러 갑니다, 또. 네, 맞아요. 맞네. 오늘이 딱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이니까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7월 1일이니까 저의 기말고사 날이자 7월의 또첫 시작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요번 주는 계속 장마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비가 오는 중이에요. 아까도 천둥번개가 엄청 쳐가지고 무서웠어요. 진짜 집이 내려앉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완전 심하게 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셨나요? 아, 여기 카메라에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또 천둥이 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아, 내일도 제가 여기 하우스에서 학교를 가는 거라 차를 타고 좀, 어차피 네, 차 타고 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달려야 된단 말이죠. 학교까지. 그래서 내일 비 때문에 차 타고 갈 때, 학교 갈때비 때문에 뭐냐, 앞이 너무 가려질까 봐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미끄럽고 막 그럴까 봐. 무사히 잘갈수 있기를. 오늘 또 저희끼리 밥 해먹었거든요. 떡볶이 만들어 먹었어요. 제가 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떡볶이란 말이죠. 그걸 또 이제 에스포님, 네, 채연 언니와 또 지우 언니와 서연 언니랑 같이 먹었습니다. 아, 처음엔 되게 약간 이거 큰일 났는데 약간 싶다가도 이제 마지막 때니까. 또 천둥이 쳤네요.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그래서 맛있게 먹고, 또 페리페라에서 저희에게 화장품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끼리 언박싱을 또 했죠. 되게 예쁜 거 많았고, 지금 이 립도 그 페리페라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어두워가지고 이 립. 정말 예쁘죠? 립 색깔 예쁘죠? 진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이렇게 또 저희끼리 만들어 먹고, 화장품도 이렇게 좀 발라보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네. 할 말을 잃었다. 아무튼 다들 요번 주는 시차 적응도 하고 막 이러느라 되게 조금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는 또 잠깐 쉬러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 학교 갈 가방도 싸야 되고 해가지고. 다만 오늘의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